옛날 옛날 이시네와 배시네가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어귀 커다란 선앙당을 지나 작은 개울을 따라 마을로 들어서면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었지요. 스르륵끽 스르륵끽 하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쿵덕쿵덕 하고 방아 찧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유, 오늘도 떡하러 나오셨어요? 배신에도 떡하러 나왔네요. 이시네와 배신에는 머리에 이고 온 묵직한 속꼬리를 내려놓으며 서로 인사말을 건넸어요. 두 집은 마을에서 알려진 부자들이라 명절이 되면 떡매를 치고 갖가지 떡을 빚느라 분주했지요. 윤기가 자리를 흐르는 떡이 다 만들어지면 접시에 담아 서로 나눠 먹곤 했어요. 그런데 이시네는 늘 커다란 그릇에 수북히 떡을 담아주고 배신에는 작은 그릇에 살짝 거칠애로 떡을 담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추석 명절이었어요. 이시네는 하얀, 분홍, 초록 등 색색으로 빚은 예쁜 송편을 한 지박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는 딸을 불렀어요. 얘야, 이 떡을 배신의 집에 갖다 주고 오렴.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쪼르르 달려와 심부름하던 아이가 뿌르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맨날 밑지는 노릇만 해요? 어머니는 예쁜 떡만 골라서 가득 담아주시는데 배신에는 터진 떡만 주잖아요. 이신에는 딸의 말에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얘야, 그러지 마라. 이웃사촌한테 그러면 못 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배신에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줄게야. 딸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떡함지를 입고 배신에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배신에가 기다렸다는 듯 떡함지를 받아들고는 약과가 담긴 접시를 건네줬어요. 역시나 접시 바닥만 안 보이게 얼기설기 약과를 채워놓은 접시였어요. 딸은 흘깃 배신의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저렇게 약과를 많이 만들어 놓고는 요것밖에 주지 않네? 하지만 이웃사촌한테 그러면 못 쓴다고 하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라 딸은 공손히 약과를 받아왔지요. 이듬해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배신애가 부엌에서 하얀 팥고물이 고슬고슬한 느티떡을 쟁반에 담고 있었어요. 어떻게 담아야 적게 담을 수 있을까? 배신애는 이렇게 담아보고 저렇게 담아보고 또 이렇게 담았다가 저렇게 담았다가 하며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어요. 모양만 수북하게 보이게 해서 이신에 주려는 거였지요. 이렇게 담으니 가장 적게 올라가는구나. 배신애가 밑굽이 좁은 그릇 위에 돌탑을 쌓듯 얼기설기 놓은 떡을 바라보며 만족해할 때였어요. 난데없이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휙 부엌으로 뛰어들었어요. 폴짝 뛰는 고양이 앞발에 걸려 떡 쟁반이 털썩 떨어졌지요. 이를 어쩌나요? 배신애가 그렇게 아끼던 뽀얀 느티떡이 부엌 바닥에 죄 쏟아졌어요. 아이고, 저 몹쓸 도둑고양이 때문에 떡을 못 쓰게 되었네. 배신애가 떡을 주워들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털어도 보고 불어도 봤지만 이미 흙이 묻은 떡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까워서 발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느티떡을 그릇에 담은 배신애가 막 대문을 나설 때였어요. 갑자기 까치떼가 날아들더니 눈 깜짝할 새에 떡을 하나씩 물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저 망할 놈의 까치들! 배신에는 하늘을 대고 냅다 욕을 퍼부었지만 그릇은 이미 텅 비고 난 뒤였어요. 황망한 표정으로 배신에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이신이 줄 걸 또 덜어내면 우리 먹을 게 줄어들 텐데. 배신에는 떡함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보자기를 들쳤어요. 이구머니라! 배신은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졌어요. 아 글쎄,
느티떡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불룩한 배를 한 채 입을 오물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떡! 내 떡이 다 없어졌네. 나가 이 돼지 새끼야. 빨리 우리로 들어가. 허이허이 손사래를 치며 새끼 돼지를 쫓아낸 배신이는 기운이 빠져 부엌 바닥에 철퍽 주저앉았어요. 도둑고양이에게 뺏기고 까치에게 뺏기고 돼지에게 다 빼앗겨버렸네. 아무리 내 것이라 욕심부리며 움켜쥐어도 내 것이 안 되는구나. 이 시내는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는 행동을 해도 한결같이 떡을 수북이 보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크게 깨달은 대신에는 그릇이 넘치도록 아낌없이 떡을 담아 이 시내로 보냈어요. 대신에가 어쩐 일이래? 떡을 이렇게 수북이 보내다니. 얘야, 이 떡을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겠구나. 예, 어머니. 이 시내 딸은 댕기머리를 나풀나풀 방글방글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었어요. 온 마을에 고소 달콤한 떡 냄새가 가득 퍼졌답니다.